삼성전자가 내년 폴더블폰 생산량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부품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폴더블폰의 핵심 부품인 힌지를 생산하는 KH 바텍을 눈여겨볼 만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힌지 시장은 기술 장벽이 높아서 시장에 진입하는 경쟁사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출시 6개월 전에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는 만큼 내년 1월에 비중을 확대할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폴더블폰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한 삼성전자는 내년에 폴더블폰 생산 물량을 크게 늘릴 계획인데요. SK증권에 따르면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은 올해 800만 대에서 내년 2천만 대, 그리고 2023년에는 3,50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쓴 지 2년이 지나고 이제는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계속되면서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올해도 급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격변의 시대 속에 쿠팡과 네이버, 신세계가 3강 구도를 굳혔고 11번가와 롯데온, 위메프, 팀원 등은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과 GS 리테일 등은 적극적인 인수합병으로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몸집을 불린 쑥닷컴과 마켓컬리는 내년 상장을 계획 중입니다. 쑥닷컴의 기업 가치는 10조 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마켓컬리는 4조 원대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한 신재생 에너지의 기업 주가가 1년 가까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2022년 투자 전망 보고서에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은 분명하지만 주가는 고평가됐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JP모건은 특히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수혜주를 보다 신중하게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내 증권가에서는 태양광 산업이 올해를 저점으로 그 규모가 내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내의 태양광 발전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데다 유럽과 미국의 태양광 정책 수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다만 풍력의 경우는 내년까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내후년부터 성장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자, 올해 IPO 열기가 뜨거웠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열기가 더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하는 조 단위의 IPO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관심 기업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최대 12조 7,500억 원어치의 주식을 공모할 예정이고 내년 1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일반 투자 청약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1조 2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파는 현대 엔지니어링에 이어서 현대 오일뱅크와 원스토어, 쑥닷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이 공모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벽 배송업체 컬리, 카쉐어링 선도업체 소카도 상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영진의 스톡옵션 대량 매도로 먹튀 논란을 빚었던 카카오페이가 전 직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경영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류영준 대표가 직접 구성원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카카오페이 구성원들은 지난 10일 벌어진 주요 경영진의 지분 매각 사태 이후 동요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대표를 비롯해 8명이 처분한 약 44만 주가 900억 원어치에 달하면서 업계에서는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류 대표와 경영진의 행위를 직접 비판한 가운데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은 물론 신뢰를 잃었다는 표현도 나왔다고 합니다. 한편 류 대표는 오는 3월부터 카카오페이를 떠나서 공동대표로 카카오 본사에 합류를 한다고 하네요. 자,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가상 패션 아이템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페토에서 16억 개 이상의 가상 패션 아이템이 판매가 됐는데 이 아이템은 게임 화폐 잼으로 거래가 됩니다.
이용자들은 실제 돈으로 잼을 구매하며 디자이너는 5천 잼이 모이면 106달러, 약 13만 원으로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1잼은 85원 상당입니다. 구찌와 디올, 자라, 나이키, 랄프 로렌 등 패션 브랜드도 제페토에 입점을 했습니다. 구찌는 제페토의 현실을 기반으로 한 가상 쇼룸을 만들고 이용자들이 자사 제품으로 3D 아바타를 꾸밀 수 있도록 했는데요. 실제 수백만 원대의 구찌 가방은 제페토에서는 77에서 88잼에 거래가 됩니다. 이처럼 패션 아이템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덩달아 억대 연봉을 받는 디자이너들도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메타버스의 거래, 이젠 현실이 된 것일까요?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요즘에 뭐 가장 핫한 로봇 관련된 것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삼성이라든지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이제 로봇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이게 이슈화된 거는 사실 뭐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 팀 TF팀을 로봇 사업과 TF팀을 로봇 사업 팀으로 이제 격상시키면서 가전 사업부 내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빌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멘텀을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로봇스타를 비롯해서 로봇 기업들에게 인수해서 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도 23일날 이제 그 CES 2022년 그 참가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로봇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봇 사업에 대한 관심이 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이 이미 로봇 사업에 진출해서 지금 뭔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최근 로봇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로봇 사업이 이제 진행되다 보면 뭐 AI 기업들도 여러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AI 기업들도 관심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점점 확산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관련 종목으로 보면 어제 상한가를 갔던 에브리봇이라는 종목도 있고, 로보티즈, 뭐 RF세미, 로보로보, 로보스타, 유진로보, 티로보틱스 등 이렇게 종목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일단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티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유일의 진공 로봇 전문 기업이고요. 주력 제품은 이제 진공 환경, 이제 공기가 없는 진공 환경에서 제조된 이제 반도체라든지 OLED를 이송하는 로봇인데, 이게 거의 매출의 한 85% 3분기 기준으로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및 OLED 산업에 대한 그 호조가 굉장히 지금 뭐 전망이 밝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신규 투자들도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뭐 T로보틱스는 전방 산업의 수혜를 좀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T로보틱스는 보면 재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물류 로봇 이런 것들도 이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향후 확장성도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좀 앞으로 물류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도 더 예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플러스 알파적으로 보면 모션 디바이스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지분 86% 정도를 갖고 있는 회사고, 이 자회사를 통해서 VR, XR 관련된 뭐 하드웨어 및 장비 부문의 사업을 지금 진출해서 여러 이제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공장 관련된 그 이송 로봇 비롯해서 그 외에 이제 VR, XR 기기까지 해서 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좀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막연한 로봇보다는 지금 산업화라든지 전방 산업의 호조가 좋아지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 티로보틱스를 좀 주목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는 지금 현재 가격대는 9,000원대, 9,930원 정도대에 머물러 있는데, 최근에 좀 상승을 급하게 좀 하긴 했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높은 상승률은 아니고요. 일단은 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이제 로봇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단기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급등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20% 12,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으시고, 손절가는 좀 짧게 8,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산업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관심 종목으로 T로보틱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